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자들이 질색을 하는 남자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알아보는 시간, 핵존심의 김기열입니다. 여러분 이거 제가 짠 거예요. 제 아이디어. 제가 주인공, 김기열의 핵존심. 제가 남자들의 쓸데없는 핵존심은 헬스장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. 잠깐만요. 운동 이렇게 하시면 다쳐요. 네? 우리 여성분들도 운동 잘 모르시죠? 이런 건 또 남자가 알려드려야지. 호흡 한번 해볼까요? 자, 힘 주면서 후, 후, 마시면서. 오, 야, 좋다. 장기야, 후. 운동하자, 장기야. 운동도 모르게. 야, 나가. 내가 가르쳐 줄게. 저기요. 네.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운동을 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? 저처럼 운동하셔야지. 네? 근육이 아주 단단해지거든요. 한번 만져보세요. 저기요. 어? 너무 단단하셨는가? 아 정말 이상훈. 뭐?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어? 몸도 안 좋은 게. 야,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근육 만들기 전에 원래 몸 이렇게 불려놓고 운동하는 거야. 아유 알지도 못하면서. 아, 본격적으로 그럼 한번 근육을 한번 만들어 볼까? 짜, 짜, 다. 어?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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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만 먹어. 이걸 왜 이렇게 먹어?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먹어? 야, 단백질 쉐이크 먹어줘야지 근육이 만들어진다고. 아, 보자. 봐봐. 어때? 막 근육 터질 것 같지? 자, 네 얼굴 터질 것 같아 지금. 나 왜? 나 펌핑 제대로 됐으니 나 골 보게. 어? 나란 남자 운동 중독 SNS에 올려야지. 올리지 마, 창피하게. 그게 올려. 아, 나 너랑 운동 못하겠다. 선일이랑 운동할게 그냥. 양선일! 뭐 실수? 야, 진짜 너무 실수. 야, 이상훈! 기다려라, 해운대. 가자! 이겁니다. 여자들이 질색하는 남자의 헬스 자존심, 헬존심. 우리 여성 여러분들, 이렇게 헬스장에서 아령 드는 남자 좋아합니까? 아닙니다.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헬스장에서 아령 드는 남자보다 여자친구 뒤에서 쇼핑백 들어주는 남자를 더 좋아합니다. 네, 물론 이것도 제 아이디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남자들의 핵존심은 길거리에서 여자를 꼬실 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. 야, 이쁜데? 오, 나이스인데? 내 스타일이야. 아, 겹치잖아. 아, 또 겹쳐. 아, 지금. 오, 들어간다. 오, 저기 뭐야? 게임에서 져서 그런데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됐어요. 저렇게 야, 저렇게 하면 안 되지. 안 되지, 당연히 안 되지. 멘트를 맛있게 쳐야지, 맛있게, 쫀득하게. 오, 뭐야, 자신감 뭐야? 야, 내가 꼬실까? 너 안 돼. 나 홍대 폭격기야. 홍헌 믿지? 오늘 놀아? 하이파이브. 놀아? 와봐. 놀자. 자, 놀자. 너 놀게 해줄게. 알았어. 가보자. 폭격하러. 슝. 저기요. 네? 아, 주세요. 뭘요? 아, 달라고요. 뭘요? 왜 허락도 없이 제 마음 가져가요? 아, 됐어요. 아, 저 근데 혹시 그 용기란 단어 알아요? 네? 제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쓰지 마세요. 쓰지 마. 예. 어떻게 됐어? 가까이서 보니까 어우 별로야. 아이, 어우 지 까이니까 창피해서 진짜 별로야. 야, 여자 꼬실 때 좀 공감대 자극하고 그래야지. 어, 어떻게 자극해? 야, 형이 보여줄게. 아, 진짜 공감대냐. 이야, 너 유한초등학교 2학년 7반. 됐다니까 왜 이래요? 야, 너도 까였지? 아니? 그럼 가까이 가니까 담배 냄새를 나도 맡았어. PC방이나 가자? 가자! 이겁니다. 뻔히 쥐들이 까이고도 남자친구끼리 자존심을 내세우는 남자의 까존심. 우리 여성 여러분들,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무 여자한테는 말 거는 남자 좋아합니까? 아닙니다.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아무 여자한테 말 거는 남자보다 내 여자 목에 목걸이 걸어주는 남자를 더 좋아합니다.
자, 계속해서 남자의 핵존심은 집에서 축구를 시청할 때 폭발하게 되는데요. 야, 야, 대한민국 지금 축구한다. 그렇지. 지금 보자. 가자, 가자. 패스하고, 보자, 그렇지. 보자. 패스해서 보자. 앞으로 저치고 슛! 따! 아유, 저걸 못 넣어. 아니, 저 밥 먹고 축구만 하면서 저걸 못 넣어. 아, 하여튼 축구 더럽게 못해요. 아유. 축구에 축자도 모르는 게 이분 살아가지고. 아유. 야, 내가 뛰어도 저거보다 잘 뛰겠다. 어? 아, 지금 아유, 뭐래, 뭐래. 야, 나 반대표였어, 몰라? 축구 잘해. 해봐, 그럼. 아, 저거 수비 한 명 제치는 거 일이 아니야. 내가 수비할게. 딱 왔지, 드리블. 어. 페이크 주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지,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, 오른쪽 가는 척하면서 왜 이렇게 막지, 이렇게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, 이렇게 막지, 이렇게. 이렇게. 그럼 내가 어깨로 딱 치지. 공 딱 잡고 있지. 수비수도 어깨로 치고 공 뺏어가지고 일로 막 가지. 그럼 이렇게. 나 놀아 놀아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백테크를 다. 야, 아 이건 반칙이잖아. 왜 쳐? 아, 네가 먼저 쳤잖아. 아, 왜 치냐고? 아 힘도 없는데. 에이. 들어와, 어? 들어와. 그라운드로 해야 되니까 들어와. 아유. 너 업킥으로 이거 일어나가도 프라이니 킥하고 바로 누워. 업킥 들어와. 지금까지 핵전심의 김기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